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비교 연산자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여기 compare라고 있어요. compare에 요런 항목들이 있는데 요 항목 중에 요 부분은 이제 연산식이 들어가는 거고 이 리미트하고 마스크 이꼴은 따로 시간이 되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이거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. 이 컴퓨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각각 펑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꼴 소스 A와 B가 같다라는 거고 같을 때 참이 되는 거고 not equal은 다를 때 참이 되는 거고 이 소스 A가 B보다 작을 때 참 되는 거 소스 A가 B보다 클 때 참이 되는 거 소스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소스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참이 되는 그런 펑션입니다. 이 펑션의 쓰임은 간단하게만 보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틀을 볼 거니까 개념 자체는 간단하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.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. 이 시뮬레이터, 에뮬레이터를 키시고 링스도 키시고요. 자, 이 값을 보면 소스 A를 10이라고 했을 때 소스 10과 같지 않으니까 1이 1이 됐고 소스 B와 같을 때는 이렇게 1이 됐죠. 0이. 그리고 이거는 A가 B보다 작을 때니까 20이 되면 1이 되고 이 비교 연산자는 보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레더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펑션 블록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. 펑션 블록의 이 컴페어를 보면 limit mask equal not equal LES 작다, 크다, 작거나 같다,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죠. 이 레더하고 다른 점은 이 컴페어가 없다라는 겁니다. 컴페어는 스트럭처 테스트하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이 두 개는 일단 제외를 하고 이 레더하고 똑같이 펑션 블록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
연결해주면 돼요. 자, 그리고 요 부분 이 여기는 불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. 이 소스를 보면 이 데스트는 불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타입이 리얼 값인데 얘는 인티저거든요. 인티저가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. 에이비의 좋은 점이 이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유연성이 꽤 커요. 그래서 지멘스나 연산할 때 밑집시 같은 거는 이 AB를 따라오긴 좀 힘들죠. 여기 상태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. 레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레더는 여기 출력 부분이 없으면 에러가 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펑션 블록에서 데스트에 이 소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펑션 블록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럼 형태를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스트럭처 테스트. 스트럭처 테스트에는 없어요. 컴페어가. 스트럭처 텍스트는 PLC에서 봤을 때 연산하기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비교 연산자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. 엄청 간단하죠? 이 스트럭처 테스트에서도 이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 있으면 알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같다, 같지 않다, 작다, 크다, 작거나 같다,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. 소스 A가 10일 때 자, 이렇게 보면 소스 B가 크고 소스 A가 작죠. 소스 B가 크고 소스 A가 작을 때 소스 A가 B보다 작을 때 두 번째가 운이 됩니다.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얘가 기준이 되네요. 다른 언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
이게 참일 때 값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. 이런 비교연산자를 쓸 때 이 펑션 블록은 상당히 좀 보기도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해 보이고요. 레더는 눈에 익어가지고 이게 좀 편해 보이는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이 스트럭처 테스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고요. 자, 레더에서 요 부분 있잖아요. 요거 compare 요 부분은 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. 수식. 자, 이 structure test에서 이런 수식이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이 레더에서도 표현을 편하게 넣어주는 겁니다. ld 6번으로 볼게요.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. 이 컴페어에는 비교를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고 수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비교는 여러 개 넣을 수 없네요. 이렇게 수식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비교는 하나만 되고요. 이제 수식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이게 계산하는 연산자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. 오늘은 비교 연산자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. 엔지니어가 되어 만든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. 감사합니다.